이렇게 미친 집값은 네. 단군 이래 최악이잖아요. 국토부가 생산해낸 데이터가 보급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토부 장관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데이터를 모르는 거죠. 월급 정도 모으면 착실하게 모으면 내 집 마련하는 세상을 열어드리는 대책. 이렇게 집이 있는 분과 집이 없는 분 투트랙으로 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땅집 겁니다. 오늘 이 화면 보시면서 아주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지금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는 이혜훈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네. 기회를 주셨는데. 네. 이혜훈 전 의원님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은 삼선 의원 출신이시고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미국 UCLA 대학교 경제학 박사 그리고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서 얼마 전에 서울시장 그 선거에 출발 선언까지 하시면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어떻게 출마 선언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아 근데 뭐 출마 네. 선언하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상당히 심해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역 단계가 격상이 되니 요새는 뭐 식사도 잘 못하잖아요 누굴 만나서 이게 선거 운동이 올스탑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시민들 가끔 이제 또 뭐 현장에서 만나고 할 텐데 요즘에 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나요, 현장에서? 거의 80-90%가 집값, 전셋값, 세금, 그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자들, 지금 손님 줄어가지고 문 닫게 생겼다, 심지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시설비 같은 거 하신 거 그런 거 대부분 이제 받고 나가시는데 아예 철거까지 해놓고 나가라 그런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 말씀 말고는 거의 들리는 게 없어요. 네. 이제 백신 얘기 조금 들리고. 특히나 뭐, 다들 그렇겠지만 말씀하셨지만 집값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서울 분들 다 그렇고 전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때문에 집값 때문에 뭐 벼락거지가 됐다라든지 이런 뭐 심각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 때문에 뭐 전국민이 우울증 걸린다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부동산 네. 블루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좀 문제가 많았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미친 집값은 네. 단군 이래 최악이잖아요. 왜 이런 미친 집값이 초래가 됐나 하는 네.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문 정부가 원인을 제대로 못 짚고 있다. 제대로 못 짚는 건지 알면서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공급이라고 다 같은 공급이 아니에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해 주는 게 제대로 된 공급입니다. 근데 문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계속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토위에서 제가 김현미 장관한테 지금 서울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문 정부 3년 만에 50%나 오르는 거는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급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요거부터 따져보면 부족합니다. 국토부가 생산해낸 데이터가 보급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토부 장관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데이터를 모르는 거죠. 한국감정원 데이터, 온갖 데이터, 국토부 데이터만 봐도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5.9%예요. 근데 주택 보급률에 적정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100%가 아니에요. 네. 100%라는 거는 가구 숫자, 주택 숫자 똑같은 게 100%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공실이 좀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옮겨 다니고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이걸 주거 이동의 동태적 연결고리라 그러잖아요. 이 동태적 연결이 돼야 이게 집이 선순환이 되는 건데 100%가 아니고 그래서 105%입니다. 학자들이 네.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지금 한 96% 되니까 한 9% 정도는 공급이 더 있어야 돼요. 네. 9%면 굉장히 많은 공급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3년 반 동안 공급 부족하지 않아, 필요 없어 이러면서 계속 공급을 틀어막았잖아요. 근데 이 정부만 틀어막은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 시장 10년 내내 틀어막아 왔습니다. 네, 서울시의 역할도 굉장히 문제가 네. 있었죠. 박원순 시장이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다는 게 그건 뭐 알려진 공인된 네.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요 393개 해제한 것 때문에 26만 호가 공급이 무산이 됐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서울시의회 보고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공인된 사실입니다. 26만 호만 가로막아지지 않고
무산되지 않고 제대로 공급이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취약은 안 됐을 네. 거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값, 미친 집값이라는 화약고는 그동안 민주당 시장이 10년 동안에 기름을 채곡채곡 쌓아왔고 문정부 3년에 24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을 붙인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불이 난 거예요. 이걸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가 이제 드디어 3년 반 동안은 공급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더니 자기들 데이터가 이제 공급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손을 들고 그럼 공급을 확충할게 전환은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환은 이번 가을부터 했지만 뭐가 문제냐? 무늬만 공급 대책이에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공급 대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원하지도 않는 주택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는 이 수요를 해갈을 하지 못합니다. 수요가 해갈이 돼야 공급이 돼서 안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값이.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이번에 11월 19일 날 또 공급 대책 또 발표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11만 4천 호를 얘기를 했는데 이 11만 4천 호가 원룸, 호텔 전세, 네. 빌라 매입 임대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것도 제 데이터가 아니고 한국감정원의 데이터예요. 한국감정원의 데이터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집을 뭐라고 그 데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서너 명 가족이 살만한 착한 가격의 아파트 네. 이거거든요. 3, 4인 가족이 살만한 아파트인데 호텔 전세, 호텔은 원룸입니다. 그리고 원룸은 지금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공급이 초과해요. 그래서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시내. 그건 더 이상 공공이 국민 세금으로 져서 공급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지금 국민 세금으로 져서 공급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엉터리 대책인 거죠. 그리고 빌라.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 살기를 원해요. 빌라도 보면 매입해서 공공이 제공하는 데 가면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파트 신청해놓은 거 당첨되면 가겠다는 거예요. 매입 임대 빌라를 사람들은 후순위로 생각하고 자꾸 이제 아파트를 기다리는데 이 수요를 해갈을 시켜줘야 집값이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아파트 더 짓는 거는 계속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후순위 집을 자꾸 공급한다 그러니까 세금만 축내고 수요는 해갈이 안 되고 그래서 집값은 더 뛰고 주택 보급률 자체도 낮은데 그 주택이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은 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좀 경제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정책을 좀 펼칠 계획이신지가 궁금한데 예, 그래서 이제 원인 진단은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방은 제대로 된 공급,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이걸 늘려야 된다 네. 이 얘기인데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해요. 첫째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 있고 현재 이 문정부가 주기값이 10억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도 어려워요. 집이 현재 없는 분들한테 월급 정도 모으면 착실하게 모으면 내 집 마련하는 세상을 열어드리는 대책 이렇게 집이 있는 분과 집이 없는 분 투트랙으로 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로 집이 없는 분들은 청년들하고 무주택 부부용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서울시에 시우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규모 시우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에 세 개, 강서에 한 개.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년타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청년타워라는 거는 그 안에 일종의 복합시설이죠. 그래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무공간,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넣어드리고 주거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이다, 뭐 예를 들면 수영장이다, 여러 가지 문화복합시설도 좀 넣어드리고 뭐 우체국이나 예를 들면 주민센터 지소 같은 것도 넣어드려서 모든 게 그 안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체증 유발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복합 청년타워를 만들어드리겠다. 그거는 이제 고기 주거는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두 개를 섞어서 해드리겠다. 근데 분양은 이게 시유지니까 땅값은 안 들잖아요. 땅값이 안 드는 만큼 건축비 더하기 알파 정도로 아주 착한 가격에 분양을 하겠다. 근데 착한 가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15평이다. 네. 15평이면 600여 미는 아주 잘 짓거든요. 요새 이제 뭐 소위 말하면 특정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도 평당 600이면 짓습니다. 건축비가. 예, 건축비는. 네. 그러면 만약에 15평이면 이게 이제 9천만 원이에요. 이걸 목돈 내지 않고 장기 분할 납부를 하는 지분 적립형 정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분양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목돈이 안 되시는 분들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임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와 분양을 섞어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방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들 키우기는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 부부가 살기는 좀 어렵잖아. 이런 청년타워에는. 네. 그래서 부부들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들에게. 네. 예를 들면 뭐 한강 중랑천, 안양천, 탄천 굉장히 이렇게 하천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에. 네. 그러면 하천변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변 공간이 있죠. 한강을 예를 들면 강변북로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하고 한강공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아파트 입구 정도에다가 공원형 에코브릿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한강공원을 자기 아파트 안마당처럼 쓸 수 있어지기 때문에 조망도 좋아지고 경관도 좋아지고 레크리에이션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이게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경관이 좋아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용적률도 좀 더 올려주고 충고제한을 없애주고 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아파트에 상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 네. 3종 세트라고 제가 이제 네. 별명을 붙였는데 주면 이분들은 이제 수익성이 좋아져서 재개발도 재건축도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그럼 공공기여를 좀 더 받아낼 수 있잖아요. 이미 또 공공기여를 받아내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공공기여는 사실 이제 서울시 SH공사가 가지면 땅값은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도 건축비 플러스 알파 정도의 착한 가격으로 이거는 임대 없이 분양을 하겠다는 부부들이니까 대부분 내 집 갖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면 이것도 이제 장기 분할 납부로 하면 예를 들면 한 25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드냐? 한 1억 5천 정도 들죠.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받지 않죠. 이 정도면은 뭐 한 10년, 20년? 네. 장기 분할 납부하면 월급 모아서 분양을 받을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이제 내 집 마련이 월급 모아서 되게 해드리는 거죠. 현재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현재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가 불만이냐면 집이 낡았어요. 그래서 막 녹물도 나오고 벽에 막 흐물어지고 걱정이 돼요. 노후도 때문에 안전도 걱정이 되고. 근데 이제 새 집을 짓고 싶어요. 헌집을 허물고. 근데 지난 민주당 시장이 10년 동안 한 거는 이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네. 가로막았잖아요. 그동안 가로막았던 393개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민이 하겠다고 동의만 하면 민주당 시장이 45단계나 막 허들을 놨어요. 인허가 절차에. 네. 이거 확 통폐합해가지고 반으로 줄여드리겠고 새로운 시장 이해우는 조합장처럼 뛰어드리겠다. 아. 그래서 이 족쇄 다 풀어드리고 날개를 달고 뛰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합법적인 테두리 아닌데도 계속 여러 가지 허들을 두면서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합법적인 재건축 재개발 다 해드리겠다. 주민들 동의만 하면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어서 빨리빨리 하게 해드리겠다. 특히 이게 많은 경우에 강남은 별로 해제된 지역이 없어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그 해제된 393개를 제가 다 분석을 해봤더니 강남은 0.1% 해제됐어요. 해제가 안 됐다는 네. 뜻이죠. 근데 강북은 예를 들면 성북 같은 게 12.5%씩 해제됐어요. 강북에 집중적으로 해제됐거든요. 강북부터 집중적으로 이거는 풀어드리겠다. 네. 족쇄를.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울 시유지 강북 세 곳, 강서 한 곳 말씀하신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장소를 네. 얘기하면 너무 집값이 뛰고 아.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네. 일단 그거는 좀 자제를 하고 나중에 네. 방송 끝나고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 예, 예. 제가 그거 예. 부탁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수변 예, 에코브릿지를 네.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는 몇 가구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이제 네. 민간이 하는 거고 공공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제가 제안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받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 이거는 몇 가구가 될지라고 하기는 네네. 어려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보면 나는 뭐 120만 가구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숫자들이 보면 서울시장 공약으로 듣기는 좋을 수 있지만 네. 실현 가능성이 아. 상당히 의문이 네. 생기는 네. 대목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네. 하려고요. 다만 하고 싶은 단지들은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는 게 이 아이디어를 처음 가지게 된 게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이었을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단지가 이 안을 가져온 거예요. 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가져왔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희망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는 오세훈 시장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제안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걸 받으셔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단지들이 좋아하고 또 저는 한 건 네. 실적을 올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네. 이혜훈 잘했다 했는데
그때 사퇴하시고 나서 새로 들어오신 주민 투표가 그때 열렸거든요. 네. 사퇴하시고 새로 들어오신 박원순 시장님이 네. 이게 안 된다고 막아버리셔가지고 이게 다 도로묵이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주민들을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 한강과 수변공단과 아파트가 바로 연결되는 거를 이렇게들 좋아하시고 네. 이게 엄청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인센티브에 대한 대가를 조금 부탁을 드려도 많이들 받아들이시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럼 그게 한강 접근성도 좋아지고 조망도 네. 확보하고 네. 어디 보면 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렇게 덮음으로써 소음 같은 것도 좀 근데 다 덮는 건 아니고 부분 네. 부분 덮는 거죠. 단지 좀 예. 연결될 수 있게. 예. 연결되는 그 부분은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소음도 좀 줄주고 네. 단지들은 무지하게 이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몇 군데 한 대가 있거든요. 성수동 쪽에 가면 트림아제가 네. 이걸 지금 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다른 단지들이 우리도 해달라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제안을 하면 상당히 성사율이 높을 네. 걸로 봅니다. 한강변 포함해서 강남권 재건축에서는 정부가 제안하는 공공재건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합 쪽에서는 그러니까 임대 비율이 너무 높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조합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면 조합이 아예 그 안을 받지를 않고 근데 또 너무 약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던 목적을 달성 네. 못하니까 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협의가 네.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아라라고 강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네. 봅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군 재건축 네. 근데 그거는 임대도 싫지만 공공개발도 싫은 거예요. 네. 싫은 걸 두 가지를 다 얹으면서 또 공공기업으로 받아가는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70% 받아간다 그러면 네.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려고 네.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조합과 합의를 해서 원하는 만큼 네. 그거는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보면은 용적률 올려주는 건 또 없어요. 네. 용적률 올려주고 충고 제한도 이제 완화해주고 하는 이제 3종 세트가 네. 상당히 조합 입장에서는 검토를 할 네.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받고 어디까지 내줄 건가. 네. 그냥 조합하고 이제 시하고 네. 협의하는 거죠. 이혜원 의원님께서 시작이 되시면 한강변 35층 고도 제한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풀어드려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35층을 풀어서 막 한강변에 5, 60층이 쫙 들어선다 이건 아니고 네. 한강변도 이제 스카이라인을 생각은 해야 되니까 그 단지 안에서 앞에는 저층 부가 가고 뒤에는 고층 부가 가고 이렇게 다 이게 배치가 네. 되기 때문에 네. 막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강변에 막 철벽 산성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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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고층화를 하면 공간을 높이 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공간을 유휴 공간을 더 활용할 수가 네.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나 이런 걸로 더 훨씬 많이 활용을 할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시원시원해지죠. 빼곡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널찍널찍하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단지들도 네. 많고 그게 꼭 다른 인근 주민들한테 나쁘지 않은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형별로 지역별로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떤 지역은 300%가 적당한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그게 적절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지형별 지역별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거 그게 네. 저는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 부분은 뭐 정부와 상관없이 서울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있는 부분이니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야 네. 네가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회가 102명이 민주당인데 소위 말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가 3명밖에 없는데 네가 무슨 수로 그걸 한다 그러냐 그거는 정말 헛된 공약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의회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장이 가서 자기가 선임하는 거든요 네. 위원들을. 그러니까 시장과 철학이 맞는 사람들로 선정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되는 사안들이라 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